신입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지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라이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컴파지터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컴퍼 일을 하다가 라이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라이터를 하다가 컴퍼로 넘어 문제가 없어야겠죠. 그렇죠. 성질도 급해야 되고 빨리빨리 어떻게든 일을 끝낼 수 있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컴포지팅에 일을 하시려면 예술적 감각도 당연히 필요해요. 저뭐 컴포지터 이제 장단점은 컴포지터도 시니어들도 장단점이 있어요.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컴포지터들이 있고요. 이런 아티스트한 거를 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.